주시오. 아니, 누구래요? 제가 오빠 애긴가봐요. 숙감마에서 주소 오셨군요. 아버님, 얘가 누구예요? 자, 올라오너라. 어서 올라오너라. 우선 밥부터 먹여야겠어. 이렇게 굶은 것 같아. 밥이 아니라 목욕부터 시켜야겠네요. 밥부터 먹이라니까. 그리고 애기 너는 지금 빨리 옷가게로 가. 가서 좋은 옷으로 여러 벌 사와. 딴 생각들 하지 마. 알아들 들었지? 예, 아버님. 죄송합니다. 야, 야. 내가 말이야. 야. 자식을 팔아먹었어. 내 손으로 팔아먹었어. 애비가 돼가지고 땐소리에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귀덩이를 내가 팔아먹었어. 이 손으로 찍었어! 이 손으로. 아니, 그러면 저기 우빵에게 보내겠다고 도장을 찍었다 이깁니까? 이 손으로다! 이 손으로다! 이 손으로다 찍었어 내가. 아이고, 엄마 참말로. 이건 뭐 개자식도 아니다. 어? 요 쥐자끼야! 그래요. 그래요. 난 쥐새끼요. 그래요. 난 쥐새끼요. 아이, 손을 맡겨버려 먹는데. 그 손모가지가 도장 찍게 한 건 이 대가리다. 어? 그래 후회되면 막 대가통을 빠삭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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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쥐새끼야. 아이고. 에이. 두고 봐. 댄스 올 내가 꼭 성공할게요. 어이, 전화 받아봐. 아줌마 누구시래요? 박 사장님이래요. 아, 내가 받을게. 지금 규덕이가 여기 있습니다. 규덕이가요? 제가 보냈냐고요? 아, 예. 아이고, 예. 집안에서도 의논 끝냈습니다. 약속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참고 문서를 넘겨받은 다음에 보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박 사장님 인품도 있고 가문도 있으신데 그런 의심을 하는 거 실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다들 입을 틀어막았어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오늘 아주 마무리를 지읍시다. 지금 내 집으로 와줄 수 있겠소? 야, 이 정한구가 자식을 팔아먹는 애비가 됐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겨? 선생님, 댄솔 하지 말아요. 그러면 뭘 해야? 나 어렸을 때가 생각나요. 나도 가난해서 남의 집살이 들어갔었어요. 기덕이가 슬퍼요. 그건 경우가 달라. 집안을 일으켜보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 또 내가 있어. 반드시 부자가 돼서 내 자식들 반듯하게 키워보겠다는 이 애비의 의지가 확고야. 잠시 견뎌보자는 겨. 잠시만. 그럼 왜 자식 팔아먹은 아버지라고 괴로워하세요? 야. 현실은 현실이고 애비의 신정으로서 괴로운 건 또 괴로운 거 아니겠냐? 어? 이래서 인생이 요지경이요. 달래 요지경이냐? 여기 물.
야가 야가 이거 어찌 된 일이여. 아이, 지는 여기 있을 줄 알았구먼요. 아니야.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 요리집으로 다시 내려간 게 아닐까요? 아니야, 아니야. 거기가 아니야. 병호야. 예. 너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모부 좀 오시라고요. 알았어요. 어이님이 어쩐 일이세요? 산입에 거미줄 치라는 법 없어. 약초가 흐드러진 철이여. 또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목숨 부지 않는데 뭔 큰 어려움이 있겠나. 말씀만으로도 큰 힘이 되네요. 빨갱이였어. 그려서 집안이 망했어. 어이님. 이런 걸 못 알아채고 있어. 아직도 빨갱이야? 보급투쟁의 협조한 증서입니다. 인민해방혁명이 성취되는 날 김일성 장군님의 이름으로 10배, 100배 보상할 겁니다. 몸추스리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살아. 움막이라도 세워놓을 테니까. 그런 건 지니고 사는 거 아니오. 없애버려. 없애지 못하는 다른 까닭이라도 있는 거요? 맞아. 뭔 까닭일 것이오. 만에 하나라도 꺼름직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없었던 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오늘부터 귀대기는 우리 집에서 삽니다. 창고는 틀림없이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과 관계없이 드리는 거니까 사업 준비에 보태 쓰세요. 아이고, 안 됩니다. 계약 이외에 돈은 받을 수가 없죠.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귀덕일 만나세요. 안심을 시키세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물론이요. 우리 귀덕이 만나야지. 그래. 귀덕이 어디이시오? 너 앉아봐. 아버지하고 의논을 했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네 맘대로 결정을 하는겨? 어? 아버지. 어린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막대 먹었냐? 잘못했어요. 야단치려는 게 아니야. 아버지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야. 너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괜찮아. 아버지의 원망이야. 당연이야. 기억아, 우리가 이런 걸 안 보려면은 빨리 잘 살아야 돼. 힘을 합쳐가지고 잘 살아야 돼. 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참말이에요. 아버지, 집은 틀림없이 사주는 거지요? 사주는 거지요?
집이 문제가 아니요. 더 큰 거요. 아버지 말만 믿으면 돼야. 알아들었어? 아버지를 믿을게요. 그럼 만사 형통이요. 언니한테 지가 여기 온 거 잘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잘 말해줄게. 언니를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걱정 마, 걱정 마. 제발로 우빵에게 찾아간 겁니다. 틀림없어요. 기덕이 팔자에 막 심청이 도장을 빡 찍혀서 나온 겁니다. 아 무슨 알라가 뭐 시끄락하면 뭘 보러 난 거 아닙니까? 그러십니까? 뭐 몸에 갑자기 이상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막아야 돼요. 내가 나가야 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움직이시면 큰일 납니다. 못발 싶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병호야, 선생님 모셔오라는데 뭘 꾸무적거리는 거예요? 아, 언니, 기덕이가 생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지옥. 차라리 우리 전부 다 같이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막 재영이요. 뭐 참아 있어. 뭐 내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뭐 기덕이가 참말로 그곳에 있다 하면요, 죽기 살기로 끌고 계십니다. 막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제보 제발요. 우리 기덕이 좀 찾아와요. 알겠습니다. 야 병호야, 너 어머니 좀 뭐 잘 지키고 있거라. 야. 안녕하세요. 이거 나왔어. 아버지, 아버지. 자 그럼. 저놈이 저게 날 뭘로 취급하는 게 저거? 완전히 거지 취급하네 그냥. 좋다 이거요.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것이다. 아이고 형부, 기덕이 덕분에 사업 승절했다지? 아, 사업 종 쳤어. 예? 저제 쌀 열가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유 형부, 그 돈은 나한테 금 같은 거예요. 오늘 말이야, 내가 쌀 다섯 가마가 내 줄게. 한 가마에 2만 원씩 쳐서 10만 원. 어머머머, 아유 형부. 아유 형부 샘 밝다. 아유 사업하면 신용 최고 같다. 내가 그 집 대문을 나서는 순간 우선 쫓기는 돈부터 갚자. 그래야 기덕이가 부담을 갖지 않는다. 어? 처제 돈이라도 우선 반이라도 갚자. 그래서 내가 돈을 꺼내본겨. 이래도 설명이 부족해? 어디서 난 돈입니까? 아 어디서 돈이? 서울서 갖고 내려온 사업자금이야. 사업자금. 만 사업자금 좋아한다. 아유 마사는... 헷갈려요. 좀 조용히 좀 해요. 네? 아, 우리 기진이가요? 어머머머. 어머 선생님,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 은혜는요 아주 꼭 크게 갚을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 기진아, 기진아, 기진아. 빨리. 엄마 무슨 일이에요? 축하한다. 무슨 축하요? 1등이래 실력고사 본 거. 네가 전교에서 1등이래. 엄마! 아우 장하다 너무 잘했어. 아이고 우리 기진이. 엄마 빨리 아빠한테 알려드려요. 그래 그래.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어서 가자. 그럴 줄 알았어요. 해낼 줄 알았어요. 기진 있어요? 옆에 있어요. 아 빨리 좀 바꿔요. 아, 기진아, 축하해. 너무 자랑스럽다. 아빠는 지금 가슴이 먹먹해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야. 아빠, 아빠 엄마의 힘이에요. 저 혼자 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엔 말이다. 무지개가 떠 있어. 아주 행복한 무지개가 떠 있어. 아빠, 여기도 무지개가 떴어요. 아버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귀덕이라고요. 그 애가 아버님 곁에 있으려고 왔어요. 이리 가까이 오느라. 인사 올려야지. 할아버지, 지는요 귀덕이에요. 정귀덕.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좋으시죠?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알겠습니다, 아버님. 일동 축하합니다. 일동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일동 축하합니다. 경기여고에 들어갈 거예요. 경기여고? 합격하는 거야 문제도 아니죠. 우리 목표는 수석 합격이에요. 아, 욕심 너무 크게 갖지 맙시다. 욕심이라뇨? 해낼 수 있어요. 기준이 IQ가 148이에요. 그렇게 높으냐? 네. 아빠, 전요 엄마 말씀대로 수석을 목표로 공부할 거예요. 아, 그렇게만 된다면야 우리 군, 아니 우리 도의 자랑이다. 기준이하고 내가 꼭 해냅니다. 당신은요 그저 뒷바라지만 넉넉하게 잘해주세요. 내 기준이하고 약속하지. 힘껏 모든 걸 다 밀어주겠소. 당장 영어하고 수학 가정교사부터 구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기덕아. 예? 됐다. 시원하면 더 하세요. 지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됐어. 이리 가까이 와봐. 난 네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감사해요. 친하게 지내자. 예. 어른들이 할아버지하고
한 입을 써서 자라고 했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안 돼요. 저 쫓겨나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 집안에선 제일 높은 사람이. 내 말을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다. 참말이에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하고 한 입을 쏘서 잤다고 할 테니까 너도 그랬다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거는 숨소리야. 이 방에 나 아닌 사람의 숨소리가 그리웠다. 특히 밤중에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더 그리웠어. 할아버지, 낮이고 밤이고 할아버지 곁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요. 정신 차려, 정신! 잘 키워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어! 가자! 일어나라! 해방이 되는 날 찾아올 때는 게야! 가자! 가자! 안 돼! 멈춰! 할머니, 기덕이 여기 안 왔슈? 못 봤어. 왜? 기덕이가 없어진 거요? 거기야. 예, 할아버지. 나 좀 일으켜봐. 안 돼요. 그냥 계세요. 지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꼭 그러라고 신씨 당부를 하셨구만요. 아니야, 아니야. 어젯밤에 너무 잘 잤어. 그랬더니 기운이 나. 어서 날 좀 일으켜봐. 어서. 괜찮으세요? 아버님, 밤새 안녕하셨지요? 아니, 아버님. 견딜만 해. 덕이가 내게 기운을 넣어주었어. 정말 괜찮으세요?
그는 이럴 수가. 여보, 학교 선생님들을 모두 다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 한번 엽시다. 그러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잖아도요, 오전 내내 선생님들이 한통 내라는 전화가 아주 빗발쳤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전화를 해주셨고요. 글쎄, 기더기가 우리 집 옷방에기로 들어왔잖여. 정말이요? 아이고, 여태 모르고 있는 거요. 어머나, 옷방에기라면, 아이고. 아가씨! 아가씨! 아유,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어쩐디야. 불쌍하다뇨? 기더기가 뭘 어쨌는데요? 뭘로? 모르고 있는 거요? 기더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아휴, 참말로 모르는 갑네. 글씨 말이요, 기더기가 이 집 댁에 옷방에기로 들어갔다는구먼. 옷방에기요? 옷방에기가 뭐죠?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무슨 바람이 분 거야? 언니. 왜? 창피해서 도대체 얼굴 어떻게 들고 살라고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기덕이요, 오빠 얘기가 뭐예요? 그런 얘기 있었던 건 사실이요. 하나, 언니가 안 보내. 이미 들어갔는데 뭘 안 보내요? 아버지가 도장 찍었고요. 기덕이는 지금 그 집에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언니. 안 돼. 언니. 우리 기덕이는 안 돼. 언니. 나 떠나요. 빨리 빨리 떠나버려요. 너나 떠나. 니까지 게 뭔데 우리더러 떠나라고 하는 거요. 여우야, 날 부추겨. 아유, 언니 안 돼요. 날 우리 기덕이한테 데리고. 언니. 날 부추겨, 이놈아. 언니 안 돼요. 의사 선생님. 애미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거를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움직이지 말랬어요. 언니. 날 부추겨. 언니. 어서 날 부추겨. 기덕이 더 이상 불쌍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언니. 여우야, 어서 날 기덕이한테 데리고 가. 기덕이 불쌍한 아이야. 천벌을 받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기덕아, 기덕아. 바람일다심근관자제보살행심만야바람일다시조이 봄계공노일체오액사리자색구이리공공무리색색즉시공상행시협부여시사리자시세법공상물생물명불고부정부정물감시공중무생무소당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선양미촉법 무암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다 오지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인 보살님 별거 없으신가? 공포원리 전도몽상 우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임일다우드안욕다 오지반야바라임일다시대시